네, 전문가들 오늘 대부분이 하락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4명이 하락장 예상하고 있고요. 1명은 보합권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하락장 예상하면서 현대글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SK증권 조윤석 팀장은 역시 하락장 전망하면서 자화전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이성욱 사장은 하락장 예상하면서 효성중공업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기사 역시 하락장 예상하면서 항공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재규 AJ인베스트먼트 대표는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SPG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무가 SK증권의 조윤석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무가님. 자, 코스피가 이제 일단 뭐 모멘텀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스권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어떤 전략 저희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올해의 증시의 움직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이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좀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거래 자체가 좀 많이 이뤄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미국 증시가 좀 안정을 찾아주면 한국 증시가 좀 버티는 모습들을 보이겠습니다만 미국 증시의 흔들림이 좀 영향을 좀 받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준이 장기적인 금리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좀 반영이 되면서 어저께 좀 영향을 좀 받은 모습이었고요. 사실 어저께 시장에서 뭐 하락 출발도 뭐 그런 영향도 있었습니다만 좀 개별적인 이슈가 많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페이스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메타라는 기업이 EU에서 단독점 규정 위반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감과 좀 중징계가 좀 예상되는 바에서 어저께 좀 메타가 좀 하락세가 좀 크게 나타나주는 모습이었고요. 또 아마존 같은 경우도 2023년 장기적인 실적에 대한 전망치는 뭐 괜찮게 나왔습니다만 2023년 실적에서는 성장성이 좀 둔화될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나타나주면서 아마존도 어저께 3% 넘는 하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좀 기술주들의 하락세가 상당히 좀 큰 폭의 하락을 좀 가져왔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에도 좀 영향을 좀 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사실 뭐 지금 시장은 좀 개별적인 이슈는 뭐 영향을 뭐 장기적으로 주진 않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의 수급 주체가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저께 한국 증시의 흐름들을 살펴보면은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매도폭 자체가 크진 않았습니다. 뭐 코스피는 200억 정도, 선물에서는 500억이 채 못 되는 정도의 매도세가 좀 이어졌기 때문에 뭐 외국인들의 자본 이탈이 뭐 급속화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현재 시장에서의 수급 주체가 좀 존재하지 않으면서 시장이 좀 다소 심심한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시장 참여자분들께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치 투자 전략을 좀 시행하시던가 아니면 아예 좀 개별주에 대한 전략들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별주를 공략을 하실 때도 지금은 뭐 파동이 좀 길게 장기적으로 가는 흐름들이 아니다 보니까 상승세가 나왔다가 다음날 바로 눌리는 현상들이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올해 2022년 장세에서는 추격 매수보다는 좀 눌림 목자리를 좀 공략하시면서 좀 거래량이 좀 동반된 종목들을 좀 확인해 보시는 전략이 유효한 시장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지루한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개별주 장세이기 때문에 개별주를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에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조윤석 팀장님. 자, 뭐 장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와 연말도 다가오는데 일단 침체 우려 때문에 랠리는 좀 없어 보이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이미 랠리는 상당히 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시장의 중론입니다. FOMC 이후에 GDP 성장률이 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여전히 금리 그 정책에 대한 것들은 매파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시장의 모멘텀이 상당히 좀 훼손될 부분이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소매 판매가 상당폭 쇼크를 나타내게 되면서 앞으로의 소비 여력 같은 경우도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소비와 관련된 이런 기업들의 주가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더군다나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관련
관련 소비 같은 경우는 자동차나 IT 같은 경우들이 지금 지속적인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최근 자동차 중에 전기차 같은 경우도 이런 소비 수요 약화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적으로 점증이 되게 되면서 그런 모습들이 관찰이 됐습니다. 즉 이제는 소비 여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소비 여력에 대한 것들이 향후 어떻게 될 거예요? 향후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미국 시장보다는 이제는 중국 시장을 봐야 된다라는 포인트를 계속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멘텀 소진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중에 바로 큰 이슈가 중국에서 여러 가지 리오프닝 이슈가 나온 이후에 그것들이 소진 구간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소진 구간에 들어가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코로나 환자의 급증입니다. 그래서 이런 급증이 조금 소화가 되고 또한 사망자 숫자 같은 경우 시장에서 인식한 수준까지 좀 떨어지게 될 때는 다시 한번 모멘텀 증가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것들이 바로 IT나 일부 소비재에 국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통적으로 중국 소비주라고 판단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시고 접근하게 되면 올 연말이 훌륭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약세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현대글로비스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글로비스도 뭐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모멘텀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 그룹에 속해 있는 중앙 물류를 좀 담당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앞으로 현대차가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수소 개발 함께 수소에 대한 물류 이런 쪽들도 담당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한때는 또 정의선 회장의 지배구조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기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던 종목입니다. 일단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은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차 그룹 내에서 중고차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23년부터 현대와 기아차가 중고차 시장에 좀 진출을 하게 되어 있죠. 올해 1년 유예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결정이 됐을 때는 좀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만 23년에서는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이 좀 반영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현재 2023년도, 22년도에 대한 전망 자체도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고요. 올해 4분기 실적만으로도 뭐 무난하게 좀 나와준다라면 올해 2022년도 좀 어닝 서프라이즈는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내년을 좀 바라보시면서 접근하신다는 종목 선정하신다라면 현대글로비스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사상 최고 실적을 계속 경신하고 있는 점, 그리고 내년에 현대차 기아의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은 조윤석 팀장님. 네, 오늘은 자화전자라는 핸드폰 관련 기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과 중화권의 카메라 액추에이터를 주로 매출을 하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시장에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이제 내년부터는 애플의 폴디드 줌 액추에이터를 매출하게 되면서 그 매출 신장폭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애플의 매출을 하는 것은 향후 폴디드 줌 매출이 애플뿐만 아니고 타사로 확대될 여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밸류에이션상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EPS 곱하기 밸류에이션이라는 주가의 공식을 보시게 되면 앞으로 상승폭이 굉장히 커 나갈 것을 보고 있고요. 지금 애플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죠. 중국에서 생산이 좀 불가능했었고 그리고 각종 코로나로 인한 생산 중단 사태가 퍼지게 되면서 애플의 밸류에이션이 다운되고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바로 자화전자도 그런 노이즈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펀더멘털 이슈와는 무관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이게 됐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화전자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여지가 주가 차원에서 있다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 자화전자는 애플의 총 4개 모델 중에서 가장 고급형 모델이죠. 바로 프로맥스에 먼저 폴디드 줌 액추에이터를 공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해도 터너라운드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내후년에도 프로맥스 외에도
프로 모델까지 폴디드 줌이 확대될 것을 판단하는 바 총 두 개 모델이 최종적으로 폴디드 줌에 포함될 것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성장폭이 2024년까지 보장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아전자 같은 경우는 충분히 관심을 가지셔도 될 위치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에 중국 시장에서 이런 핸드폰 같은 경우 특히 소비재 일반 부분에 아마도 소비 부양책이 있을 것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밸류에이션 업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자아전자는 여러 가지 사업적인 측면 그리고 EPS 부분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충분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의 폴디드 줌 공급 예정인 자화전자 오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